넌 이건에서 빠져. 왜? 빠지는 게 좋아. 왜? 누나가 생각하는 용의자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? 누나가 생각하는 용의자가 궁금하지만 말안 해줄 테고. 하나만 묻자. 누나 혹시 박수영 죽은 거에 대해 뭐 죄책감 같은 거 있는 거야? 죄책감? 아니? 그럼 왜? 아니, 굳이 알아내서 뭐 하려고? 굳이 뭉개는 거 보니까 내가 알아내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. 내가 생각하는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그게 나한테 꽤 쓸모가 있거든. 가끔 누나가 되게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. 그게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과외 선생님으로 만났던 누난 분명히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. 그게 언제적 일인데? 사람 다 변해. 그치. 근데 난 누나 볼 때마다 자꾸 그때 누나를 찾게 돼. 아직은 있거든. 누나 안에 그때 누나가. 넌 빠져, 그게 좋아. 찬이랑 연애하지 마. 그게 내 조건이야. 뭐? 봤어, 두 사람. 이모, 소전병. 누나가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. 예전에도 그렇게 웃는 건본적 없는 것 같은데. 누나도 그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더라. 찬이, 참 묘한 놈이지. 난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. 이놈 마음에 든다. 모처럼 친구 삼고 싶은 놈이다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거슬리더라. 누나, 찬이 좋아해? 찬이 남자로 좋아해? 그래?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. 아직은 분명하지 않구나. 다행이네. 나 분명히 말했다. 찬이랑 연애하지 마. 태형. 교수님이랑 1대1로 딜하는 거 나 좀 긴장되는데 어때요? 다들 하긴 한다면서 말을 안 해. 1대1로 있는 거 잘하면서 뭐. 간다. 혹시 그 사건에 관련된 어떤 압박이나 문제가 있어요? 사건 관련자에 대한, 예를 들면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의 약점을 쥐고 싶으신 건지. 왜 그렇게 생각해? 뭔가 걱정돼서요. 조건은? 없어요. 무조건. 무조건 해요. 뭐야? 무조건이란 말이 왜 이리 심쿵하게 들려?